노력이 재능을 이긴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이거는 좀 어려운데. 솔직히 재능이 최고예요. 재능이 최고인데 노력도 재능이다. 노력도 재능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결국엔 재능이 최고다. 노력도 재능이에요. 예를 들면 가만히 앉아서 한 자리에서 8시간, 10시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거든요. 그럼 비록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그렇게 8시간, 10시간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재능인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또 성과가 나온다고. 머리가 진짜 안 좋지 않은 이상 그건 재능이 역으로 엄청 안 좋은 거니까 그거 뭐 노력하는 재능이 있어도 어쩔 상세가 되겠죠. 운동으로 딱 봤을 때 우리가 진짜 보디빌딩 유전자가 1도 없는 거야. 근데 운동만큼은 진짜 기가 막히게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 미안하지만 재능이 그렇게 뭐 특출나진 않지만 비슷한 노력을 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곧 노력이 재능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다만 이건 남과 비교했을 때입니다. 근데 본인과 비교를 해야 돼, 보디빌딩은요. 어제의 게으른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노력밖에 없어요. 어제의 게으른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노력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노력이 폄하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저 특출난 저 재능력 때문에 나의 노력을 폄하하는 거는 좋지 않죠. 그죠? 알겠죠? 너무나 특출난 누군가와 비교해서 나의 노력을 폄하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와 비교하기를. 자, 상훈님의 질문입니다. 여성 게스트 초대 한번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저희 이제 채널에 여성 게스트가 한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이제 나왔죠. 제일 대표적인 분 이제 잊을만 하면 언급되는 주아유 선생님. 주아유 선생님 계시고, 트레이너 터치 어디까지 허용될까의 영상에 또 흔쾌히 나와주셨던 불편한 영상이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웅비쌤과 소정쌤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개인적으로 모시고 싶은 분은 이 사유리상. 항상 제가 라이브 하면 이제 무조건 들어와서 이제 봐주시는 사유리상. 한번 모시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뵙고 싶은 분들이 계신가요? 있으면 한번 댓글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년째 체지방률 15에서 17%를 왔다 갔다 하고 몸무게도 거의 그대로입니다. 운동은 코로나 기간에 헬스장을 잘못 다니긴 했는데 그래도 홈트레이닝으로 무게줄 덤벨이랑 맨몸 운동 이용해서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헬스 2년, 홈트 6개월, 헬스 6개월 이렇게 돼서 몸이 나쁘진 않은데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체지방률 유지 또는 살짝 줄이면서 체중을 늘리고 싶습니다. 린매 수업은 불가능이라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 다이어트로 체지방률을 12% 낮추는 벌크업을 진행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면 꾸준히 이렇게 될까요? 일단은 무조건 감량을 한번 하세요. 3년째 이제 몸이 일정한 상태에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깨부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그 항상성을 깨는 작업은 이제 일단은 다이어트가 되겠죠. 왜? 체지방률을 뭐30%막 이렇게 만드실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항상성을 깨기 위한 뭐 완전 깰순 없어요. 다시 돌아갈 텐데 어쨌든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10% 이하로까지도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0에서 한8% 정도까지 감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차곡차곡 올리셔서 17까지 올라가실 필요 없이 15 이하를 유지하면서 체중을 좀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많이 깨고 싶으시면은 이참에 내려간 김에 천천히 올라가서 막 20까지도 찍어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저는 일생에서 벌크업이란 거한 번은 경험을 해볼 만하다. 그러나 두 번은 별로다. 한번 경험한 순간 어쨌든 좀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식욕이나 없던 식욕이 막 생긴다든가 이상 식욕이 발생한다든가 체질이 바뀐다든가 뭐 내가 원치 않는 부위에 좀 변형이나 불균형이나 이런 것도 생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그냥 다이어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벌크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천천히 체중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좀 없는 것 같아요라는 느낌이 나는 게 저는 일단 뭐 좋진 않은 거지만 변화가 너무 천천히 일어나서 그거를 못 느끼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을 급하게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취현수 운동이랑 별개 질문인데요. 스팀덱 사실 건가요? 하하. 스팀덱 나는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좀 가성비 별로고 예, 게임기가 저 이미 플스 4, 플스 5, 오큘러스 퀘스트 2,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스팀 덱까지는 참아. 다만 이제 그래픽카드 곧40 시리즈가 GTX 40 시리즈가 출시가 돼요. 비싸긴 하더라고요. 이게 들어오는 게. 근데 40 시리즈 좀 출시되고 안정되고 그러니까 올해 말에서 내년쯤 데스크탑 PC를 아마 바꾸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게임이 좀 많이 늘었어요, 요새. 근데 PC로만 출시될지도 모르는 게임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언급했던 사이버펑크 2077이 시대의 망게임이었죠. 버그와 완성도가 이제 떨어지는 문제로 진짜 욕이란 욕을 다 먹다가 개같이 부활을 했어. 이번에. 엣지 러너 덕을 봐서 이번에 확장팩이 개같이 부활을 했다고 하네요. 문제도 많이 고치고. 그래서 업그레이드 해서
2077 한번 정주행을 다시 한번 해볼까? 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욕하지 마요. 무언가 있으면 개같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또 물론 욕 먹어서 부활한 것지도 몰라요. 그래서 네, 뭐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 무언가 잘못을 하고 욕 먹을 짓을 해서 욕을 먹는 거라면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치고 나 수정해서 나아간다면 개같이 부활을 할수 있다. 뭐 저는 실수 안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누군가가 막큰 실수를 했어. 근데 그게 진짜 용서받지 못할 실수가 아니라면 사람을 죽이거나 뭐 이런 거 가벼운 실수라고 볼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너그러이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그 사람을 범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그러이 지켜봐 주고 그 사람을 다만 이제 따끔히 혼내는 한번 내야겠지. 그게 그 그냥 무지성의 비난이나 비판이 아니라 아말 그대로 비판이어야겠죠. 다만 그게 납득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건강한 비판을 해주면 저는 그 사람이 더 좋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역기역미음님, 불균형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제 왼쪽 어깨 자체가 무의식적으로 떠서 가끔에 불균형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역기역미음님의 불균형을 제가 이제 어떻게 진단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불균형은 전문가한테 이제 의뢰합니다. 저희 그 나우이트니스에서 일하시는 그 필라테스 팀장님이 물리치료사 출신이시고 해서 제가 가끔 이제 여쭤보고요. 또 물리트니스 김 선생님께서 직접 이렇게 지도해서 이렇게 진단해 주시고 방향 운동 방향을 이렇게 해주신 덕에 또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시면 되지 저는 불균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보단 좀더 알겠지만 이렇게 제가 원격으로 보지도 않고 그거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만큼 고수가 아니라서 제 진단은 그렇습니다. 예찬님, 형 몸을 가르고 싶은데 적게 먹고 운동하니 근육이 빠지는 것 같고 적당히 먹자니 애매하게 안 갈라지고 많이 먹으니까 찌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냥 지금 상태에서 그냥 팍 갈릴 수는 없는 거지. 더 근육량을 늘리고 그 늘어난 근육량을 바탕으로 뺐을 때도 잃어버리는 게 많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확실한 근육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갈라지겠죠. 물론 체지방이 되게 낮은 상태에서는 운동 열심히 하면 갈라지면서 근육이 성장이 되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아마 예찬님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근육량이 그냥 평범하고 체지방은 오히려 조금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지방은 일단 근육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도 빼놓으신 상태에서 천천히 올려나가시면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용님, 승모근 운동을 왜 그리 안 하시죠? 그런가요,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를 이제 옆에서 지켜보시는 분인가 봐요, 이분은. 그러면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 댓글로 하지 마시고, 직접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운동할 때마다 항상 지켜보시나 보네요. 안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니까, 그죠? 아, 음주와 흡연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님. 음주는 하지 않는다고 할순 없지만, 1년에 뭐한 두세 번, 한 달에 1회 미만, 분기에 한번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흡연은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흡연입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이현성님, 군대 어디 다녀오셨나요? 저는 이제 공군 658기입니다. 공군 병 658기, 여기 17비행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복무를 했습니다. 기역시역기역님, 부상 이력이 궁금해요. 뭐큰 부상을 이력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뭐 자잘한 통증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있었고, 현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막큰 부상을 당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운동 외적으로, 옛날에 축구하다가 여기 손가락이 조각이 났어요. 손가락, 엄지손가락 여기 뼈가 조각이 나서 골절이 돼서 그 수술을 한번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악력이 오른쪽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리핏RM님, 왜 이렇게 멋지신 거죠? 그리고 흰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운동 영상 찍으면서 소통해 주실 거죠? 어우,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늙어도 이렇게 영상 찍고 운동할 만큼 건강하다는 뜻이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ABCD님. 평소 상하이 사이즈 어떻게 입으시나요? 뭐, 이게 운동 브랜드마다 다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뭐, 얘기를 딱딱 끊어서 할순 없지만, 보통 이제 상의는 110 사이즈, 그리고 하의는 이제 30을 그냥 평균을 잡으면 될것 같아요. 김연호님, 등 운동을 할때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을 들어가면 자극이 잘안 오면서 운동이 잘안 되는 느낌이 드는데, 다음날 근육통은 큰데요? 반대로 관절만 풀고 열 올리고 더 운동한 날은 자극은 잘 오는데, 그 다음날 근육통이 적고, 보통 이런가요?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운동 전 스트레칭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했을 때, 또 어떤 식으로 늘렸는지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지금 저항이 좀 걸린 채로 신장이 될때 수축감도 좀 있는 채로 늘렸다면
사실 근비대에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그러나 그게 운동 초반에 있으면 안 되고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근육통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좋은 방향의 근육통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씀하신 경우는 근육통이 적지만 뭐 펌핑도 잘 오고 자극도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크게 좋은 운동이죠, 사실. 근육통이 항상 운동이 잘 됐다의 척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나 볼륨이 늘어난다면 근육통이 없다 해도 나는 몸이 발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찬민님, 몇 분할이고 어떤 식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운동법 세트도 궁금해요. 그거를 딱딱 떨어뜨리게 할 수가 없는 게 제 운동의 특징인 것 같아요. 나는 몇 분할이다. 그리고 나는 무슨 운동을 몇 세트만 한다. 무슨 운동만 한다. 이렇게 딱 잘라 얘기를 못하는 게 제 운동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디빌더는 다 그럴 거예요. 대부분은. 확신합니다. 어떤 보디빌더도 나는 운동을 이렇게만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딱 잘라서 답변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께는 죄송합니다. 원하는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얼추라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4분할에 가까운 2분할이고요. 밀당. 이거는 제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2분할에 가까운 4분할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법 같은 경우는 뭐 이거를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운동법을 뭐 한마디로 표현할 순 없잖아요. 그죠? 뭐 중량이 좀 중요하게 여기는 편. 세트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세트를 합니다. 훈련을 한다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방금 이 훈련한다는 거 가지고 트집 잡는 분들이 요새 있더라고. 유진이 채널을 보는데 댓글에 훈련이라고 하지 말래요. 여러분들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죠? 지금 다들. 그죠? 웨이트 트레이닝 저기 영어로 저 검색해보세요. 트레이닝. 트레이닝 뭐예요? 훈련이라 그래요. 훈련. 뭐 훈련이라 이렇게 거창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군대 가서 훈련 받는 것도 훈련이고 그리고 어리셨을 때 소변 훈련 하셨을 거예요. 아마 어머니 아버지가 소변 훈련, 배변 훈련 시켰어요. 여러분 다 훈련이라고 그러지. 그럼 뭐라 그럽니까? 그냥 운동이라고 해라. 그냥 훈련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운동도 맞고 훈련도 맞습니다. 마치 그거는 제가 듣기로는 왜 석식이라고 하냐? 저녁이라 그래라. 이거랑 똑같아. 석식이나 저녁이나 이해하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요새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또 질문이 딴 데로 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봤어. 거기 영상에 사흘을 3일이랑 4일이랑 구별을 못했대요. 요새 친구들이. 그래서 사흘 후에 뵙겠습니다 이랬더니 4일 뒤에 보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뭐 왜 그렇게 하냐 따지니까 이제 막 되려 화를 냈고 또 왜 그렇게 하냐고 따졌대요. 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를 심심하다고 이해를 해서 그 의사 전달이 좀 안 됐단 그런 이제 글을 봤어요.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우린 제가 싫어하는 표현인데 국평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맞나 봐요. 나쁜 표현인데 그거 국민 평균 등급이 5등급이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되게 무시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진짜 맞나 봐요. 어찌됐든 훈련이나 운동이나 뭐 같은 표현이니까 뭐 사소한 걸로 선수라고 한다고 뭐라 하지 말자. 왜 보디빌더들한테 왜 나들 난리들이야? 훈련이를 하든 선수라 하든 그게 뭐 불편합니까? 뭐가 문제야 그게? 선수님은 잘못된 거죠. 그죠? 선수님은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니까 잘못된 겁니다. 선수라서 잘못된 게 아니라 보디빌딩은 선수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 선수님이라는 표현이 어법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거지. 지금 제발 유튜버분들도 제발 예, 선수님이라는 표현 쓰지 맙시다. 누구 만나가지고 오늘은 김승현 선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지 말자. 김승현 선수를 만났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오메가3님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현 선수님 또 이렇게 다르셨어요. 안 그래도 된다니. 이거는 선수라고 부르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님자 붙여서 잘못된 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했죠. 예, 김승현 선수 안녕하세요. 혹시 유산소를 얼마나 타나요? 복근을 유지할 수 있는 팁 궁금합니다. 저 피디님 제 복근 유지됐나요 지금? 살짝? 그래도 뭐 유지됐다고 하니까 뭐 좀 보이나 봐요. 그래도 왜 보일까요? 체지방이 적어서? 형님 더 아실 거예요. 나는 복근이 되게 커서. 그죠? 시즌기에 복근을 보면 엄청 깊고 파여있죠. 왜? 알맹이가 엄청 커요. 타고났을까요? 천만에요. 그거는 제가 운동한 거랑 그리고 어릴 때 모습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전혀 안 타고났거든요. 복근 운동을 미친 듯이 했기 때문에 큰 겁니다. 허리가 아플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했습니다. 율리시스 주니어 뺨치게 했어요. 저는 복근 운동을. 그래서 복근 알맹이가 크다고 자부합니다. 타고나서가 아닙니다. 뭐 유튜버가 그거를 당연히 알 리가 없으니까 제가 운동 어떻게 해왔는지 그분이 어떻게 알겠습니다만 타고난 거고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칭찬을 하는 척하면서 까내리더라고요. 근데 미안하지만 저는 그분보다 운동을 더 오래 했을 거예요, 아마. 특히 복근 같은 경우는 그분이 운동 얼마큼 하는지 저도 솔직히 몰라요. 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랑. 모르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얘기하는 겁니다.
무시하고. 그래서 복근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면 커집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뿐입니다. 저는 복근이 작은 게 스트레스였으니까. 지금은 너무 괜히 키웠다니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피지크에서 복근이 큰게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복근 유지할 수 있는 팁은 아까 말했듯이 복근 알맹이가 나는 되게 크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살이 쪄도. 분리도가 좋으니까 알맹이가 크고, 살이 많이 쪄 있어도 체지방이 16%까지 쪄도 복근 알맹이가 커서 튀어나오고 보이고 갈라져 보여. 그래서 복근이 마치 뚜렷해 보여. 저는 이제 착각이죠. 살이 쪄 있습니다. 유지 못해요, 저도. 그래서 유산소를 해서 막 복근을 유지하는 타입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유산소를 하지 않습니다. 유산소는 내가 감량 중인데, 시합을 위해서 감량 중인데, 어이쿠야, 시간이 너무 없네? 라면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임채영님, 사랑합니다, 형님. 사내 냄새 나는 브이로그 좀 자주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컷 냄새 물씬 나는 브이로그로 찾아뵙겠습니다. 남건호님, 이국정 교수님과의 콜라보는 성사되기 힘들까요? 글쎄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또 어떻게 보면 큰일을 하시는 분이고. 제가 괜히 이제 또 이렇게 들러붙었다가 되려 민폐가 되거나 좀 저희가 좀 보일까봐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한 번쯤은 뵙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MKP님, 보디빌딩에 관한 여러 논문들이나 과학적인 훈련 방법들이 존재하고 여기에는 주당 볼륨을 조절하는 것이 최적의 근성장에 도움이 된다는데 논문과 관계없이 하루 50세트, 100세트씩 하는 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래요. 이 개개인마다의 그 역치값도 다르다고 하고요. 훈련의 역치가 다르대요, 개개인마다. 그리고 항상 훈련에는 이 논문이나 과학은 이 통상적인 그 약간 보편적인 사실을 추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과학에는 항상 변수가 있고요. 또한 특히나 생물학에는 큰 변수가 있죠. 그건 바로 돌연변이라든가 이런 변수가 크게 있습니다. 개개마다 개체마다의 그 특수한 개별성과 특수성이 엄청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넓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외계인이 사람을 연구를 한다고 칩시다. 외계인이 오 휴먼을 이렇게 지구인을 연구를 하는데 평균을 내서 아 지구인 남성의 평균은 키가 175고 뭐 생식기의 길이는 몇 센치고 이렇게 평균을 내서 연구를 한다고 칩시다. 근데 그러면 키가 2m 30cm는 뭐예요? 그죠? 그거 뭐 인류가 아닌가요? 생식기 크기가 막 30cm 이런 사람들은 뭐야? 아, 있나? 있을 수 있죠, 그죠? 20cm 막 있을 수 있어. 그럼 뭐예요? 그죠? 그 인류가 아닌가? 그 사람이 잘못된 건가? 아니죠.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보편적인 그런 볼륨이 있겠지만 그거를 훨씬 상회하는 특수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꼭 그렇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 내가 그렇게 유별난 사람인지 또 어떻게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저는 해보니까 그렇게 유별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딱그 과학이나 이론에서 얘기하는 그 정도의 볼륨이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보편적인 사람인 거고 보편적인 훈련을 하는 게 나한테 잘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입 닥쳐 이게 아니라 해보십시오. 내가 얼만큼의 훈련을 해야 되는지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겁니다. 주변에도 되게 그 저볼륨을 제가 추천을 하더라도 주변 선수들 보면 저볼륨을 끝까지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제 생각에는 다른 거예요. 고볼륨을 해야 되는 거예요. 30세트 막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해본 사람은 경험적으로 아, 이 방법이 나한테 올바르겠구나, 맞지 않겠구나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나름 생긴다고 생각해요. 해보지 않고서는 그 근거가 없죠, 근데. 박재정님, 왼쪽 가슴, 오른쪽 가슴 중에 좀더 애정하는 쪽. 저는 왼쪽 가슴이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왼쪽 가슴이 좀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오른쪽 가슴이 사이드 체스할 때더 이제 이렇게 강조하기 좋은 가슴이긴 한데, 제 그냥 개인적으로는 모든 게 나는 얼굴도 그렇고 왼쪽에서 나를 이렇게 찍는 게 좋아요. 왼쪽 면이 나는 좋아. 오른쪽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오른쪽 가슴도 좀 별로인가 봐요. 그래서 이그름님, 가슴은 언제부터 좋으셨습니까? 이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푸시업을 포함한 이 웨이트를 시작했는데 중3 때부터 이미 가슴 튕기기랑 이런 게 됐고 중학교 친구들이 같은 반 친구들이 가슴을 이렇게 막 만져볼 정도로 가슴이 발달을 해서 그래봤자 애기 근육인데 그 정도로 가슴이 이제 빨리 발달하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는 이미 체육 시간에 옷 갈아입고 이럴 때 친구들이 몇번본 뒤로 오 가빠 큰 친구 막 이렇게 기억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불편해서 죽겠성님, 탕수육 찍먹이세요 부먹이세요? 사실 저는 다 좋아요. 찍먹이 이거 또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하면 안 되는구나 참. 아 이게 내 특징인가 봐나. 거의 뭐 황희 맞나? 황희정승급이에요, 그죠? 아 저는 그 찍먹보다는 부먹이 더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탕수육 자체가 원래 부먹이라는 형태로 나오는 음식이니까 부먹이 아니 부어 먹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볶은 거를 이제 탕수육이죠, 그죠? 양념 자체로 같이 볶아야 돼. 그게 근본이죠. 박준영님, 오펜무. 저번에도 비슷한 거 있지 않았나? 오늘 자라 팬티 검정색 입었습니다. 자라. 제일님, 이상형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이나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블랙핑크의 오랜 팬이고, 블링크로서 요번에 컴백을 아주 뭐 반기고, 요번에 잘 나가는 거, 뭐 스포티파이에서 신기록을 세우고, 이 UK 차트에서 1위를 하고, 빌보드 200 차트에서 또 뭐 케이팝 걸그룹으로는 최초로 1위 함과 동시에 21년 만에 여성 그룹으로서는 최초로 또 오랜만에 이제 1위를 한거 자체. 그런 이제 잘 나가는 모습을 보고 아주 뿌듯한 블링크로서 저는 이제 블랙핑크의 멤버들 다 좋아합니다. 그중에 특히 이제 제니가 제일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왔다 갔다 해. 로제도 참 너무나 이제 엘레강스하고 골저스하고 로제도 참 이상형에 가깝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상형을 정리했습니다. 인스타 스토리에 최 4명을 고르는 그 스토리 저게 있었어요. 챌린지 같은 게. 거기에 제가 꼽은 이상형이 이제 최애가 국민의 영웅 여왕님 김연아 선수.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일 존경하는 운동선수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김연아 선수 그리고 제니, 로제, 크리스탈 이렇게 4명을 꼽았던 기억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인상이 좀 비슷비슷한 고양이상이고 약간 좀알것 같죠? 박준식님 술 마시나요? 마시는 법은 압니다만 자주 마시진 않아요. 제가 또 위가 안 좋아서 이제 술을 아예 평생 마시지 않겠다라고 또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 마음먹으니까 술이 땡기네요. 얼마 아까 이제 우리 피디님이랑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 우리 피식대왕 용주님 나오셔가지고 봤는데 도요다 부장이랑 마츠다 부장이랑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딱 맥주 한잔 하시는 거 보고 또술 한잔이 땡기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저도 옛날에 술을 좋아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운동을 하고 또 위가 안 좋기 때문에 끊은 거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소주를 되게 싫어해서 저는 차라리 사케 종류나 그러니까 비슷한 정종이죠. 종종 사케 또그 청주라고 하나요 그거를? 그죠? 그리고 그뭐 국수 저기 뭐라 그러지? 형이 그 맑을 아저 뭐라 그러지? 청아 이런 거 좋아해요. 소주보다. 그리고 이제 비싼 거. 그러니까 소주 왜 먹어? 다 싸서 먹는 거잖아요. 소주가 제일 싸서. 근데 저는 이제 싼 술을 싫어해요. 비싼 술. 얼마 전에 글렌알라키라는 술을 또 사주셔가지고 사장님이. 그거를 또 내일은 받아 먹다가 속이 탈이 나가지고 그래서 술을 못 먹는 거. 가볍게 한잔 정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거 먹고 탈이 나가지고 이제 술을 아예 입에도 못댈것 같아. 레이지 룹님 일반식 즉 하루 총 단백질은 체중의 1.2g 정도를 먹고 유산소를 하지 않고 하루 1시간 가량의 근력 운동만으로 복근이 보일 정도의 낮은 체지방률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지.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려면 단백질이 좀더 높아져야 돼요. 아무래도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어야 되다 보니까 그거를 부족한 거를 단백질과 지방으로 조금은 올려서 드셔야 되는데 단백질을 지금 정도만 드신다면 지방을 너무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우려됩니다. 뭐 그럼 고지방 저탄수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이제 맞는 사람이 있고 잘안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수우님 지금 어깨 루틴 말고 어깨가 강점이기 전에 루틴 알려주세요. 오케이 이런 거 좋아. 아우 완전 수우님 아주 칭찬드려요. 이런 질문이 아주 좋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나의 히스토리를 알려고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아우 너무 좋은데요? 기분이 좋을 정도로. 예전에는 사실 저도 되게 고볼륨 트레이닝을 했고 예전에 딱 장점 전에 제일 많이 했던 루틴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스탠딩 오버헤드 프레스는 그냥 되게 가볍게 연습만 했어요. 20kg, 30kg짜리로 그냥 연습만 가볍게 해보고 워밍업처럼. 그 다음에 스미스 머신으로 가서 등받이 없이 앉아서 이제 오버헤드 프레스를 합니다. 프론트 프레스를 합니다. 그리고 비하인드 넥 프레스를 또 3세트를 합니다. 3세트 정도밖에 안 했어요. 프론트 프레스는 4세트 정도 했고. 그럼 벌써 한 10세트를 한 거예요, 프레스만.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는 프론트 레이즈를 그래도 억지로 해봤어. 불편해서 나중엔 안 하게 됐지만 프론트 레이즈, 즉 이지바를 활용해서 이렇게 레이즈를 이지바로 한 3세트 프론트 레이즈. 그 다음에 측면 덤벨 잡고 역시나 3세트 정도 합니다. 그리고 후면 삼각근,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3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덤벨, 숄더 프레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하죠. 그때가 아마 그 루틴을 제일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해요. 적어도 몇 개월은 했다 이 루틴을. 그 정도면 저한테 많이 한 거예요. 몇 년을 한 루틴은 저는 없어요. 아 가슴은 몇 년을 했다 가슴. 가슴 루틴은 뭐 참고로 벤치, 덤벨, 딥스 이세 가지만 한몇 년을 한것 같아요. 적어도 3년 정도는 그세 가지 위주로만 했던 것 같습니다. 미처 어쨌든 간에 수우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퀄리티 높은 질문. 미처놈님 군대에서는 어떻게 몸을 키웠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열악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 최단실에 벤치프레스 2개 그리고 이상한 그 벤치프레스도 막 이상했어. 그냥 되게 안 좋은 엄청 옛날 거. 그거랑 바벨 그러니까 바벨이 총 3개죠. 덤벨도 있었나? 네, 뭐그 정도가 다였어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벤치프레스만 주고 장했고요. 풀업 같은 경우는 이 연병장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하러 가기 귀찮은 날은 그냥 그 문틀 잡고 했습니다. 문틀 이렇게 잡고 풀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등이 별론가 봐요. 그때 풀업을 열심히 할수 있었으면 환경적으로
랩풀다운이라도 할수 있었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왜냐면 저 군대에서 운동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냥 환경 안에서 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을수록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네이처 리퍼블릭님, 운동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신 만큼 부상도 필연적으로 존재했을 텐데, 운동하면서 가장 크게 당하신 부상 경험이랑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하셨는지. 아, 사실 가장 크게 당한 부상이라고 해도 운동을 잘못해서 그게 누적이 된 부상은 없어요. 팔꿈치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심하지 않았고 뭐몇주 만에 회복이 됐고 그 회복된 비결은 운동을 안 했습니다. 팔 운동을 아예 안 했어요. 그냥 팔꿈치 아픈 동작을 다안 했고 운동을 뭐 하체 위주로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몇주 동안 좀 가볍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싹 났던데. 그러니까 부상이라고 부르기도 참 애매한 거죠. 그리고 아 실제로 부상이다라고 부를 만한 상해를 입은 거는 되게 역설적으로 운동하다가 아니라 다른 거 하다가 다친 거거든요. 어떤 하다가 다쳤냐면 그 근막이만 툴이 있어. 그거를 잘 모르고 그냥 다루다가 친한 동생한테 야 이거 이두 좀 풀어줘봐 해가지고 싹 긁은 거예요. 이두를 양쪽을. 여기에는 예 혈관이 많이 지나죠. 큰 혈관이 지나가죠. 심지어 그게 터진 거예요. 갑자기 순식간에 콩마냥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너무 놀랐어. 난 진짜 깜짝 놀랐어. 잘못되는 줄 알고. 잘못된 거고 사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번 한 치고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어이 뭐지? 막 너무 놀라서 막 당황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이제 피가 부풀어 오른 거죠. 그렇게 엄청 끔찍한 부상일 뻔했는데 다행히 피멍이 심하게 들고 병원 가니까 이제 조심만 하면 된다. 어떤 조심? 이건 뭐 사실 막을 수 없는 건데 만약에 그 고인 피가 피떡이 돼서 혈전이 돼서 당신의 뇌동맥을 막는다면 당신은 큰 해를 입을 거다. 최소 식물인간이 되거나 사망을 할수 있다. 그러나 너무 염려치 말고 잘 쉬면 한 3, 4주 지나면 피멍도 없어질 거다. 하고 3주 동안 팔을 안 썼죠. 하체 운동 위주로 하고 최대한 운동도 안 하고 한 일주일 정도는 그렇게 하고 일주일 뒤에는 가볍게 3두 위주로만 이제 팔 운동 시작하고 하니까 뭐 괜찮아지고 피멍이 이제 싹 없어지면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경험했던 가장 끔찍한 부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부상까진 아닌데 벤치프레스를 들다가 깔렸어요. 근데 심각하게 깔렸어요. 목으로 깔렸어, 목으로. 근데 이렇게 깔린 게 아니라 탁 하고 으악! 하고 떨어뜨렸어요. 근데 진짜 90kg였는데 엄청 큰 타격이 왔어요. 다행인 게 근데 지금도 아찔한 게 제가 가끔 질문 달리는 게 고개를 왜 이렇게 들고 벤치프레스 하시나요? 이러잖아요. 그 습관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아마 병원에 누워있거나 식물인간으로 아니면은 이제 죽었겠죠. 경추골절로. 다행히 제 흉쇄요절근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렇게 들고 흉쇄요절근 잔뜩 힘주고 있는 상태에서 떨궜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큰 부상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그냥 일주일 정도 삼키는 게좀 불편할 정도의 부상에서 끝났어요. 근데 저는 진짜 끔찍했습니다, 그때. 아찔해요, 지금 생각해도. 이렇게 목을 이완시켰었다면 아마 흉쇄요절근 이완시키고 목 근육 긴장이 없었다면 큰 부상으로 이어졌지 않을까. 그거예요. 배를 이렇게 늘리고 이완한 상태에서 아주 90kg의 강펀치를 맞아봐요. 장기가 그저 타격을 받겠죠. 근데 복근에 힘빡준 상태에서 힘빡 주고 흑 하면서 맞으면은 그죠. 버틸만 하잖아, 펀치를. 지금도 아찔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빵 베스트 3. 빵. 저 요새 그 사워도우라는 빵이 있어요. 사워도우라는 약간 뭐 새콤한 그런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새콤하진 않은데 좀 소화가 잘 되는 빵이라 그러더라고요. 사워도우라는 빵이랑 뭐 빵은 아니지만 쿠키류는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떠오른 건데 그 우리 포켓몬 빵 옛날 많이 먹었잖아요. 지금도 요새 유행하는 초코롤. 로켓단 초코롤빵인가 그래 아무튼 그거 맛있습니다. 요새 컴퓨터인데 최애가 누구십니까? 저는 다 좋습니다. 아 저는 제니랑 로제를 좀더 이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제 금융 쪽에 취업하려고 한건 아니고 전부 다른 분야예요. 전공도 정치 외교학과여서 가지고 또그 전공이랑 상관없이 패션 기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원래 MD 패션 MD. 제일모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한성 이런 LG 패션 이런 대기업의 MD로 취직하는 게 원래 목표였는데 좀잘안 되더라고요. 삼성이랑 나랑 확실히 안 맞는 것 같아요. 사트를 제가 제대로 본 적이 없어 기억이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취업하는 분들이 뭐다 그렇겠지만 정말 이곳저곳 수십 군데 넣잖아요 원서를.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KB에 넣는데 KB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왜 되지?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인문학 열풍이고 제가 또뭐 인문학 쪽으로 소양이 좀 있어 보였나 봐요, 자소서가. 그래서 이제 자소서 통과하고 1차 시험도 붙었어요. 오. 면접을 봤죠, 이제. 너무 떨리더라고. 아마 살면서 태어나 두 번째 면접이었어. 근데 잘 못했죠.
잘 면접을 잘 못 본 건지 탈락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KP는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편집 KB 광고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나중에. 근데 아무튼 근데 KB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제 고배를 마셨어요. 뭐 KB 기업은행. 그러니까 KB 포함해서 좀 되니까 이게 좀 되더라고. 다른 데도 신한도 이제 시험 아마 합격했었나? 하도 10년도 더 된 일이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배를 마시고 한 2년 정도 이제 취업이 잘 안 됐어요. 결국에 그러다가 졸업을 이제 한 지 1년이 지나버리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나는 이제 공무원밖에 없구나. 공무원 시험을 이제 한 두 달, 세 달 공부하다가 이제 소방공무원이나 이제 경찰공무원을 생각 중이었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공통적으로 국사라든가 뭐 이런 거 다 보잖아요. 이거 편집 되게 오래 걸리겠는데? 그냥 다 차치하고 그냥 제가 소방공무원을 좀 하고 싶었었어가지고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막 되게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체력 시험을 어쨌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한 2년 정도 취업 준비한다고 안 했어가지고 체력 훈련 할 겸 이제 헬스장을 등록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채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픈하는 헬스장이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이제 알바로 어떻게 보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마인드는 알바로 그냥 잠깐 한 6개월에서 길게는 한 1년만 하고 때려칠 생각으로 돈만 벌고 고시원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다가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같이 일하던 분들을 종종 연락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좀 잘 안 됐어요. 회사 그거 망했어요. 회사가 망하고 월급도 못 받고 나 그냥 돈 당장 몇 그냥 적게라도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벌었어야 되는데 못 받고 막 이래가지고 흘러 막 진짜 막 아우 너무 길다. 이거는 그냥 라이브에서 인생설 라이브에서 푸는 걸로 그냥 다 편집 이거 안 되겠다. 너무 길다. 시즌 최대 몸무게가 몇이었나요? 아, 84에서 85kg까지 올라가 봤어요. 현재는 81kg입니다. 홍동에서 굉장히 자존감이 났습니다. 보디빌딩을 시작하고 이를 통해 저는 새로운 인생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됐고 강박이 생기고 인연도 잃어버리고 후회한 적이 있냐. 아우 참 죄송합니다. 이영희 형님 안타까워요. 네. 그러나 저는 강박을 가진 적은 없어요. 물론 이제 남들이 보면 강박에 가까웠을 것 같기도 해. 친구들이랑 스키장 놀러 갔을 때 저는 이제 애들이 스키 탈 동안 저는 운동하러 갔었으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애들이 봤을 때는 야 저렇게까지 운동을 이라고 운동 중독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지만 그게 이제 친구들의 관계를 틀어버리는 틀어버리거나 하진 않았죠.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정도 선을 지킨 거니까. 그리고 뭐 술을 제가 뭐 요새는 이제 시합 때문에 안 마시는 거지만 그리고 친구들도 다 이해해줘요. 야, 너 오히려 제가 술 마신다 그러면 너 마시면 안 되지 않아? 마시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 하기 나름이다. 본인이 하기 나름입니다. 주변 인연까지도 이제 막 이렇게 될 정도로 가는 건 좋지 않은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후회할 만큼 후회할 행동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연애도요 사실 내가 운동하는 게 연애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저의 성향인 거지 제가 성향이 이제 여자를 만나기가 좀 어려운 성향이에요. 이거는 확실한 게 저희 친척들만 봐도 다 노총각들도 있고 40살, 50살까지 장가 못 가신 형님들도 계시고 대체적으로 다 장가를 늦게 가시더라고요. 친척 형들도. 저희 형도 장가 안 갔어요. 그래서 그냥 저 이건 김씨 가문의 이제 그냥 이건 유전적인 특징이다. 결혼을 늦게 하거나 연애를 잘 못하는 게 이제 그냥 기질이다.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한 건 운동 때문에 제가 못했다. 직업 때문에 못했다. 뭐 이거는 핑계될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응이응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박, 운동은 핑계 같아. 내가 볼 땐 강박 갖고 계시고 막 이런 거는 그냥 이거 운동을 통해서 그 지금 상황을 회피하고 계신 것 같아요. 회피하지 말고 이제 마주해서 그걸 극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안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절대 운동회나 이 보디빌딩으로 핑계를 안 대는 게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오히려 나보다 더 빡세게 운동하고 대회 준비하고 진짜 힘들게 하는 애들도 연애하고 다 여자 만나고 다 해요. 나만 안 해. 그거 어떻게 그 핑계입니다. 난 운동 때문에 나 바디빌딩 때문에 나 여자를 못 만나. 이거는 핑계입니다. 나의 문제지. 그게 왜 바디빌딩 문제입니까? 유동현님 안녕하세요. 저는 허리가 정말 가늘고 긴 편입니다. 근데 이게 살이 쪄도 허리는 계속 가늘더라고요. 허리는 정녕 두꺼워질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무조건 두꺼워질 수 있고요. 하체 운동을 빡세게 보세요. 고관절을 많이 쓰는 운동, 하체 운동, 스쿼트, 데드리프트 포함해서 그런 훈련들 많이 해보시고 복근 운동도 많이 해보시고 저도 어릴 때 무지하게 허리 가늘었습니다. 26인치였습니다. 어릴 때. 지금 32인치 됐어요. 네, 두꺼워집니다. 후회돼요. 아씨,
하체 운동 하지 말걸. 털이 더 가늘어서 피지크 체형일 텐데, 그때는. 조금 이제 약간 후회도 했어요. 요새 워낙에 허리 가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내가 허리가 가는 편이었는데도 내가 허리 두껍다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되더라고, 이제 슬슬. 근데 어쨌든 그게 컴플렉스시라면 많이 드시고 고중량 훈련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예, 두꺼워집니다. 그레이 웨일님. 보디빌더를 제외하고 배우, 가수 분들 국내 해외 포함해서 원하시는 몸이나 이 사람은 정말 몸 좋다고 느끼신 분 있나요? 배우나 가수 중에 없습니다, 솔직히. 솔직히 아 내가 그 분들보다 좋은데 뭘 부러워해요, 그죠? 아, 솔직하게 이거는 막 아 있습니다 막 아 저보다 좋으시고 막 이거면 기만이죠. 이거 지나친 겸손입니다. 기만입니다. 아이도 밥만 먹고 이것만 하는데 제가 더 좋은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분도 밥만 먹고 연기하고 노래하니까 저보다 노래 잘하고 연기 잘하듯이. 그러나 뭐 원하는 몸이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야 이 사람 참 몸 좋다 라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뭐 김종국 우리 종국 형님 뭐 사실 저보다도 더 좋은 거는 이분이라면은 그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보다 좋으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보디빌딩 대회를 나가면은 뭐 질 수가 없죠. 보디빌딩 대회는 또 다른 영역이니까. 근데 그냥 이제 몸이 좋다고 보디빌딩 대회에서 뭐 더 좋은 성적을 내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 이게 역설적인 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영역입니다. 포징도 있고요. 컨디셔닝도 있고요. 좀 다른 요소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몸이 좋은 거랑 대회 성적이랑 100% 일치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날의 운도 있어야 되고 또. 그래서 그리고 보디빌딩에서 이제 바라보는 그런 관점도 또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람 몸을 보디빌딩 관점에서 보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보디빌딩 관점으로 운동하는 저보다 좋은 사람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연예인들 중에. 그런데 뭐 유일하게 뭐 진짜 좋으세요. 진짜 좋으세요. 김종국 형님은. 아 그리고 아까 이제 해외도 포함이었잖아.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토르 보고 왔잖아요. 그 이제 뒤태가 다 나오잖아, 엉덩이까지. 오 뒤태는 저보다 훨씬 더 멋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체중이면 보면 저보다 훨씬 더 뭐 크기 때문에 보디빌딩 대회라고 해도 이제 장담을 못 하겠는데? 토르는? 아무튼 그 장면에서는 와 씨 멋있다 이 소리가 저도 나왔습니다. 영우조님. 시즌 비시즌 분할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분할 뭐 계속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해서 2분할 같은 4분할 훈련을 추천한다고 했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4분할을 선호해서 해왔었는데 4분할의 단점이 당기는 운동이 빈도와 비중이 좀 적은 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2분할 같은 4분할을 만든 게 당기기 훈련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언제부터 그렇게 잘생기셨나요? 사실 진짜 신기한 게 잘생겼다는 표현을 요새 최근에 많이 듣네요. 손석구님 덕인 것 같습니다. 손석구님이 잘 나가가지고 닮은 꼴이라고 해가지고 잘생겼다 소리를 뭐 어릴 때도 안 들은 건 아니었지만 다 뭐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지 사실 뭐 진짜 잘생겨서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도 사실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겠지만 말씀하시는 거지만 근데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잘생겼다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만 이제 민망한 거죠. 누가 볼 때는 저게 뭐가 잘생겼는데 뭐 잘생겼다 그러냐 라고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해하기 때문에 민망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거 너무 삐딱하게 보지 말아주십시오. 네. 그냥 저 기분 좋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이씨 뭐 잘생긴 건 아니지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냥 너그러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잘생겨지실 겁니다. 조상현님. 너무너무 팬입니다. 운동 중에 물을 많이 마시면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운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물을 많이 마시면서 운동 텐션이 안 끊기는 거 무슨 말이지?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운동이 안 되나요? 저는 호흡이 정상으로 안 돌아오면 운동이 안 되던데 과호흡인 상태에서 심장 박동수가 너무 높은 상태에서 운동하면 힘들더라고요. 너무. 이거 유산소 운동도 아닌데 심박수가 그렇게 높은 상태에서 운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윤소정님. 디저트류를 좋아하신다고 영상에 몇 번 말씀하셨는데 적당히 먹고 끊으시는지 입 터지실 때는 없는지. 체중 감량 중에는 당연히 자제를 하죠. 근데 이 지금 평시에는 뭐 아니 입 터지는 거가 뭔 상관이야.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 거지.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먹어둬야 대회 준비하면서 감량하면서 생각이 안 나죠. 폴님. 엑스레이 상으로 골반이 좌우 높이가 낮지 않는데 어떤 식으로 교정을 해야 할까요? 이거 제가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글로 썼죠. 이런 류 질문하지 말라고. 나는 의사가 아니에요. 나는 물리치료사도 아니고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엑스레이를 내가 의료 목적으로 남들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내가 관찰하면서 진단을 하거나 막 이래 본 적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걸 얘기할 수 있겠어요. 교정은 심지어 더 제가 교정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은 있지만 교정 운동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분야거든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관련된 전문가께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바디빌딩 전문가 버킷님. 뭐야 아직 10만이 안 됐단 말인가? 아 이제 10만이 됐습니다 버키님. 오랜만에 버키님
아주 자주 댓글 다시는 분인데 오랜만에 댓글 보내 이거. 현승무님, 가슴 운동을 주 2회 한 번 할 때도 50분 정도 하는데 하면 근육통도 잘 오고 나름대로 운동 경력이 있어서 자세도 괜찮은 것 같은데 가슴 안쪽만 너무 안 크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요거는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뭐 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천천히 길게 보시고요. 제가 이제 저도 가슴 안쪽이 좀 난 생긴 게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벌어뒀던 적이 있는데 요새 생각을 바꾼 게 플라이 위주로 많이 위주까지는 아니지만 플라이 많이 하고부터는 확실히 가슴 안쪽이 채워지고 있고 플라이도 뭐 크로스오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미는 형태 말고 옆에 있는 애를 안쪽으로 모아서 하는 형태의 플라이를 하고부터 훨씬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안쪽 섬유까지 쓰려면 결국엔 저항을 팔이 이렇게 될 때까지 상완이 가슴 충분히 밀어내서 안쪽 섬유 끝까지 다 수축시킬 때까지 운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 동작이 안 나오면 가슴 안쪽 섬유가 잘 안 쓰이더라고. 체형에 따라서는 더 안 쓰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플라이류를 포함을 시켜주시는 것만으로도 길게 봤을 때 해결이 될 겁니다. 당장 해결 안 됩니다. 당장 어떻게 갑자기 없던 게 생겨요. 그죠? 형이랑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출연도 하고 싶은데 기회가 있을까요? 저희 채널이 그래도 자부할 수 있는 게 내추럴이라고 어느 정도 확신을 좀 가질 만한 분들만 출연시켰어요, 이제까지. 아, 이 사람은 내추럴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은 분들은 항상 출연에 좀 이렇게 재고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출연도 많이 안 하기도 하고. 우리는 뭐 제가 저랑 이제 PD 형님이 이끌어가는 채널이다 보니까 게스트도 많이 없어요. 뭐 있어봤자, 우리 뭐 피지크 삼형제나 또 누가 있었지? 뭐 훈일이 형? 뭐 훈일이 형, 또 뭐 종현 씨, 우리 알약TV의 윤석 씨, 도겸이, 홍석이, 주와요쌤, 그리고 또 100만 뷰에 또 도움을 주신 우리 은비쌤, 소정쌤도 계시고 그리고 영재 형님, 한진 형님 뭐 이렇게 다 통틀어도 손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뭐 힘큐시나 아니면 뭐 이런 원래 저희가 이제 하던 거 비슷하게 이제 컨셉 잡아서 하는 분들 만들어지기 전에는 꽤나 나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셨대요. PD 형님만 혼자 아실 때 저 합류 전에. 근데 이제 비슷한 채널도 좀 생기고 내추럴 선수들이 많이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하면서부터 이제 그런 게 좀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도 이제 PD 형이 추구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확실하게 검증된 사람만 출연시키고 그래서 초반에는 저밖에 없었죠. 나올 사람이. 검증된 사람이 나밖에 없었으니까. 검증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것도 모르는 거지 의심하셔야 돼요. 같이 운동도 하고 출연도 하고 싶은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걸 모르고 저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이라 모르는 사람이랑 운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응원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뭐 연예인이든 뭐 아니면 유튜버가 됐든. 근데 나 손흥민을 내가 좋아한다고 치자고. 손흥민이랑 내가 한번 풋살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어우 그거 정말 가문의 영광일 수도 있죠. 근데 손흥민이가 토트넘에서 저기 훈련하고 있는데 훈련장에 무작정 내가 들어가가지고 아유 흥민아 형이랑 볼 한번만 사자 이러면 그죠? 무슨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끔 다짜고짜 뭐 어디 가면 언제 이렇게 가면 형이랑 같이 운동할 수 있나요? 이래요. 나 운동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낯을 많이 가립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리고 저는 이제 INFP, 뭐 MBTI로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지만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사람 사귀는 것도 좀 소극적이고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쌓아놓고 사실 깊지도 않아 심지어. 소수의 사람들과 얕은 관계로 약간 외롭게 살아가는 편인 것 같아요. 제 기준. 그래서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되게 불편해 그 상황이 나는. 그런 게 사람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되게 친한 친구야. 나 소개해줄게. 너랑 만나면 되게 즐거울 것 같아. 해서 그 둘이 친해지면 되게 보람되고 막 되게 기분 좋으신 분도 있고 반대로 그거 자체도 불편한 분들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새로운 만남을 되게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근데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좀 다소 인간관계에서 폐쇄적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또 인간관계를 주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만나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자주 보고 연락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만남을 또 추구할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 왜냐면 직업적으로 제가 항상 새로운 분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직업을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기도 하고 또 레슨도 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를 맺고 이러죠. 그래서 소통을 항상 새로운 낯선 사람과 해야 되는 이 특성상 좀 힘들죠. 거기에 플러스 더 하나 내 삶에 어떤 사람이 또 들어온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신압으로 친해지는 경우는 제외하고 갑자기 억지로 밀고 들어오는 애들을 저는 좀 경계하는 편입니다. 되게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 그리고 공통점은 그런 친구들은 다 안 좋은 의도나
또는 그런 의도를 갖고 친해지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좀 말로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 사기꾼이거나 막안 좋았어. 각 부위별 종목수나 세트수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대체적으로 좋을까요? 요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스라텔 박사가 추천하는 모델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찾아보시면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각 부위당 일주일에 두 번에서 네번 빈도로 20세트 정도가 근처거든요. 20세트 근처에서 훈련을 해주시면 가장 성장을 하면서 회복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운동을 할수 있을 거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레이지 루프님의 대답에도 이제 답변이 되겠죠? 거기에 최대한 맞춥니다, 저도. 각 부위별로 일주일에 20에서 30세트 안에 이제 훈련이 다 종료가 됩니다. 빈도는 한두 번에서 많게는 세번 정도. 그러니까 두번 빈도라면 한번 훈련할 때 10세트 이상을 해야 되고요. 세번 빈도라면 한 8세트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두번 빈도로 훈련을 하게 되니까 8에서 정말 적게 하면은 6세트 할 때도 있고, 아니다. 맞아요. 정말 적게 하면 6세트 정도 할 때도 있고, 많이 하면 한 12세트 정도 훈련을 합니다. 한 세션 얘기합니다. 그러고 일주일에 두 번을 반복을 하게 되니까 보통 두번 이상. 최대 24세트에서 많이는 36세트까지도 할 때도 있는 거죠. 근데 36세트 했던 적은 거의 없고, 보통은 30세트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김정욱님이 전면 어깨 볼륨이 너무 안 나오는데 답은 역시 중량인가요? 아니야.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움직임이 잘못되어 있을 확률이 커요. 전면 어깨가 발달할 수 있는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발달이 안 됐으면 중량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는 뜻이잖아, 이거. 그럼 뭐 움직임이 잘못됐다는 거죠. 중량 문제가 아니라. 근데 더러,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운동한 지한 6개월 됐거든? 근데 나 어깨가 안 좋아진다고 찡찡대고 있는 거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몇 년을 운동을 했지만, 다른 부위에 비해서 전면 어깨 볼륨이 좀 내가 안 된다 한다면 움직임이 잘못돼 있다. 가끔 운동님이 적당히 해도 몸 좋아질 수 있나요? 적당히 좋아지겠죠? 그것도 좋아지는 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적당이라는 그 기준이, 그죠? 어쨌든 적당하다는 거잖아요. 적당하다. 그러면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과하게 해야 운동이 좋아진다는 거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운동 시간이 길면 길수록,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몸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는 잘못된 편견입니다. 잘못된 운동 상식이에요. 모든 것에는 효율이 있어서 어느 지점을 넘어가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버린다는 거죠. 투자한 거 대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인가는 해봐야도 알수 있겠지만 보통은 많은 사례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아까 제가 이제 이스라텔 박사가 제안한 모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볼륨 말고 그 볼륨. 주당 한 20세트 근처에서 우리가 성장이 된다. 한 세션 전에 8세트에서 10세트 안에 훈련을 종료했을 때가 가장 성장이 많이 되더라. 아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운동이 안 되는 것 같던데? 그거 잘못된 거죠. 8에서 10세트 만에 운동을 다, 어우, 죽겠다, 못하겠다라는 느낌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8세트에서 10세트만 해도 되는데, 다만, 8에서 10세트 안에, 어이씨, 힘들어.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됐다. 그럼 나 운동 못하는 거야, 그냥. 운동 더럽게 못해가지고 그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막 20세트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도 막안 지쳐가지고 막더 해야 될것 같고 막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몸이 굉장히 더디게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보통 어릴 때조차도 15세트 이내에는 다 종료할 수밖에 없을 만큼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등 빼고. 등은 한 16세트 했는데도 뭔가 더 해야 될것 같고 덜한 것 같고. 왜그 근육을 잘못 썼으니? 팔만 겁나게 쥐가 나고 막 이랬죠. 최근에 바뀌면서 등막 10세트 안에 막 등이 부서질 것 같아.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더 좋은 표현일 수도 있다. 적당히 하는 게 좋다, 어쨌든. 이동현님, 다이어트 중 정체기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체중 감량이 이제 되다가 이제, 왜 이렇게 안 빠지지 싶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열량 설정이 좀 잘못되어 있거나, 내가 설정한 대로 안 처먹었거나. 대부분 저는 설정한 대로 안 처먹었을 때 정체가 일어납니다. 설정한 대로만 하면 무조건 정체기 없이 빠져요. 근데 설정한 대로 안 처먹으면은 정체기가 와요. 그 말은 무엇이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설정한 대로만 먹고 다른 거 먹지 말 않으면 돼요. 디로딩이 꼭 필요할까요? 이게 모르겠어요. 디로딩이 필요할 수 있는데 또 10년 넘게 운동하면 20년 가까이 운동하면서 디로딩이란 거를 접하고 디로딩을 내가 실행한 게 최근 1, 2년밖에 안 됐단 말이지. 근데 그 전에 좋아졌잖아. 그 피로감도 못 느꼈다고. 지금도 디로딩을 적극적으로 활용도 안 해, 솔직히. 근데 사람들한테 추천은 해.
그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 나 아무것도 몰라, 사실. 혁님. 3년 차밖에 안 됐지만 어깨 운동 때문인지 벤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어깨 힘줄이 해져서 탈골 직전까지 간다고 주사치료를 받는데 이렇게 무서운 치료 처음입니다. 3달 정도 운동 쉬라 하시네요. 쉬고 다시 시작하기도 막막하고 부상 위험 때문에 운동에 좀 주름이 생기네요. 나중에 운동을 못하게 되는 환경에 닥치면 따로 생각해 놓으신 대안이 있나요? 부상에 대한 걱정보다는 사실 노화에 대한 걱정을 했죠. 언젠가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는 운동도 못하고 병들고 몸도 다 아저씨가 아니라 아예 병자 수준이 될 텐데, 그 말은 건강하다는 가정하에서는 운동을 무조건 해서 몸매관리를 계속 평생을 할 거란 이야기죠. 근데 진짜 나의 그 노화라든가 병환 때문에 이제 못하는 상황이 없으면 받아들여야죠. 어떡해요. 그건 자연적인 거잖아요. 그때도 막 진짜 막 목발 짚고 가서 막 운동하고 뭐 로니 콜먼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좋은 거라고는 난 생각은 안 들어서. 그렇게 안 되게끔 천천히 멀리 보고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지금 당장의 성과를 위해서 몸을 갈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따로 생각해 놓은 대안이라고 한다면 대안은 없다. 다만 플랜 B가 없기 때문에 플랜 A를 아주 섬세하고 조심스럽고 굉장히 천천히 준비를 해서 실행을 하고 있다 정도라고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혁님 부상이 안타까운데 예, 잘 회복하셔가지고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프 시즌일 때 식단을 몇 끼 가져가시며 대충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가져간다는 걸 이렇게 좋아해? 뭘 가져가는 거야? 도둑들이야 다들? 뭘 가져가? 하체 운동 어떻게 가져가시나요? 몇 세트 가져가시나요? 몇 끼 가져가시나요? 가져간다는 표현을 참 많이 하시네. 네, 그래요. 다섯 끼를 최대한 먹으려고 합니다. 네, 때에 따라서 게을러지면 네 끼밖에 못 먹을 때도 있는데 그 말은 최소 네 끼를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 요새 몸이 좀 잘 나오고 좀 운동도 잘 된다 하면 항상 다섯 끼 먹을 때예요. 네 끼 먹을 때는 확실히 몸이 조금 좀 마음에 안 들어. 운동도 마음에 안 들고. 대충 그래요. B 시즌이 그나마 대충 할 때인데 원칙을 정해놓는 거예요. 단백질 하루에 몇 그램 먹을 거고 몇 끼 먹을 거고 이런 건 원칙을 정해서 그거를 채우는 어떤 형태로든 편하게 이제 식사를 합니다. 3시간 간격으로 식사를 합니다. 원포인트 레슨을 배우고 싶다고. 사실 원포인트 레슨은 안 합니다만 사실 원포인트 레슨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하거든요. 근데 요청이나 질문 문의는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금액을 좀 높게 받고서 하면 서로 이득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웬만하면 원포인트 레슨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사지 스트레칭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세요. 마사지는 모르겠고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유연하지 못한 사람이면 유연성을 좀 가동 범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서 가동 범위를 테스트를 해봐요. 근데 이게 내가 진짜 필요한 가동 범위에 한참 못 미친다면 그 스트레칭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운동을 하셔야 되지 그게 안 나오면 결국엔 몸이 상할 수밖에 없다. 그 나오지 않는 가동 범위만큼 다른 관절에서 이제 힘을 써야 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운동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리고 누적된 이제 부상을 초래할 겁니다. 누적된 손상으로 인해서 갑자기 다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벼랑 끝으로 나 자신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몰아 세우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칭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하셔야 되고 필요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다. 그러나 필요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뭐 안 해도 된다. 그러나 하면 좋은 습관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청주에서 구독자 미팅 계획? 미팅 계획까지는 없고 세미나를 열 생각입니다. 지나다니면서 나우 히트니스를 자주 보는데 들어갈 용기가 없네요. 원포인트 레슨은 아까 얘기했고 저를 보러 들어오면 안 되죠. 등록을 해야지 되죠. 운동 하시려면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저를 보러 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나우 히트니스에 돈을 내셔야죠. 운동을 하러 오십시오. 그리고 남자가 말이야. 남자가 남자 보러 가는 거에 대한 용기도 없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여자한테나 말을 걸겠어 이래서? 라고 36년째 장가 못 간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평생 운동 안 하기 대 생식기 절단 밸런스 게임인데 아유 당연히 생식기 절단될 바에는 운동 안 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피치 못하게 생식기가 절단되면 운동 열심히 해야죠. 운동이라도 해야지. 이종엽님, 내추럴 선수들 중에서 어떤 선수의 몸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더불어서 약물 보디빌더 중에서도 누구의 몸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지. 그냥 뭐, 아, 나 저 사람이랑 몸 바꾸고 싶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해도 되겠죠? 내추럴 선수 중에는, 그게 뭐, 그냥, 일단,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제가 그냥, 그 본인이 주장을 했으면 그냥 믿는다는 가정 하에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키온 피어슨이라는 선수 아실 거예요. 그죠? 지금은 이제 212로 전향도 하고 뭐 클래식 피지크에서 굉장히 유망주였다가 뭐 지금 살짝 잊혀질랑 말랑하다 다시 돌아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선수가 내추럴 시절이 있어요. 그때 몸이 저는 키도 그 친구가 큰 게 아니고 비슷해가지고
나 저런 정도 몸이 되면 좋겠다. 형태나 이런 거 좀 다르긴 하지만 그 흑인 특유의 그 밀도 높은 그 볼륨감이랑 동글동글한 그 볼륨감 이런 게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 친구 몸이 참 멋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약물 보디빌딩 중에서는 딱히 떠오르는 선수는 없네요. 그냥 옛날 뭐 프랭크 제인이나 제가 하체도 한번 강력해지고 싶어가지고 그냥 하체 개쩌는 그런 선수랑 한번 또 몸을 바꿔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체 좋으면 다 좋아 보이더라고. 하영식님, 1회 PT 돈 많이 받고 그런 건 안 하시나요? 1회만 해도 많이 배우고 갈 것 같아서요. 뭐 원하시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배움이라는 게 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번에 막 그 배워가지고 깨우치시려면은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아요. 개인의 수준이 되게 높고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훅 던져도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데 그 수준에 따라서는 이해 못하고 돈만 낭비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원포인트는 그렇게 추천을 별로 안 합니다. 똑같아요. 내가 서울대 가고 싶은데 쪽집게 과외 선생한테 한 번 내가 과외 받는다고 성적이 오르진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기 때문에 1회 PT는 그냥 솔직히 그 수업 해주시는 분은 좋은 일만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원포인트 레슨은 웬만하면 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제 고집인지 몰라도. 떵튜브님, 구독자 몇 명이 목표인가요? 일단 뭐 저희가 이제 10만 명 된 지도 지금 한 두 달 넘었고 10만만 돼도 괜찮겠다 생각했었는데 막상 10만이 되니까 아 20만 가고 싶다. 20만 되면 또 이제 50만 가고 싶겠지. 그러면 또 100만 가고 싶겠죠. 뭐 그렇게 욕심이 계속 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20만이 목표입니다. 매미님, 마키 언제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마지막 키스. 아, 마지막 키스. 이게 뭔지도 모를 만큼 저는 이제 잘 모르겠네요. 이거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고 네. 오래됐어요. 데몰안님, 고독이란 무엇일까요? 고독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이 명언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명언인데 고독이란 곳이 방문하기에는 좋지만 머무르기에는 제법 쓸쓸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래 머무면 안 됩니다. 저처럼 너무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근데 방문하기는 참 좋아요. 특히 유부남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고독이 필요하죠, 그분들은.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뭐 여자분들 저희 채널 많이 안 보시는데 또 얼마 전에 확인하니까 40%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요. 통계가 잘못 잡힌 것 같기도 한데 혹시나 남편이 이제 저희 채널 구독자든 아니든 와이프랑 같이 보거나 하시면요. 내일 또는 이번 주 말이든 뭐 언제든 남편을 위해서 한번 처갓집 한번 다녀오십시오. 애들 데리고. 다 잘했나요, 여러분? 레드클로스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삶의 목적?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철학적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되네. 그 알베르 까미가 대표적인 그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자에 가까운데 허무주의자까지는 아니고 이 알베르 까미 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가 부조리잖아요. 부조리와의 투쟁이다, 삶이. 이렇게 얘기를 저도 그냥 해보고는 하는데 삶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라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땐 목적과 의미를 너무 두지 말고 그냥 살아내고 부조리와 싸워나가는 그런 게 삶이죠. 얼마나 우리 삶이 부조리로 가득 차 있습니까? 고통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아무리 행복하게 살다가도 결국에는 늙고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위대한 업적 존경받고 뭐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한 줌의 재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조리한 거죠. 그래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목적을 너무 두지 않고 이렇게 목적을 둬야죠. 사실 둬야 되는데 이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살아야 한다.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합니다. 까미 관련된 철학 이렇게 좀 대충 공부해보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혜원님, 한쪽만 라운드 숄더일 경우에는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저 같은 면은 한쪽만 라운드 숄더 된
원인을 찾고 그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운동을 시작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부분 그렇게 안 할 거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왜냐면 운동을 이미 너무 많이 진행하고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 지금은 근데 만약에 정혜원님이 운동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신 초보분이시면 당장 운동을 중단하시고 라운드 숄더 한쪽만 있는 원인과 이런 거를 다 찾아본 뒤에 전문가의 지도나 코칭에 따라서 그거를 좀 해결하시고 운동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운동을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한쪽만 라운드 숄더인 경우는 뭐 여러 습관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그 정도만 해결해 주셔도 금방 해결될 거예요. 김대중님, 네. 키보드로 어깨 넓이 비교해 주세요. 키보드가 지금 저기 있나? 잠깐. 키보드보다는 넓은 것 같은데? 옷 때문에 그런가? 네, 됐습니까? 키보드보다는 조금 넓은 것 같기도 하고 끝에 끝을 맞춰야 되나? 이거 다 도와줄 사람. 네, 이렇게 이 정도입니다. 조금 더 나가네요. 이 키보드보다 좁은 분이 있어요? 이건 너무 좁은 거 아니야? 어깨가? 이거보단 넓죠, 대부분. 다온님의 질문. 최애 카라티와 셔츠는 지난번 소개해주신 베이지 거 잘 입고 있습니다. 사실 잘 안 입습니다, 저는. 카라티라고 하는 그 흔히 말하는 피케 셔츠를 잘 안 입어요. 피케 셔츠가 한 10년 전에 유행했죠. 네. 그 이후로는 잘 안 입은 것 같아요. 그리고 셔츠. 셔츠도 보시다시피 티셔츠만 많이 입고 다니고 셔츠를 잘 안 입는데 맞춤 셔츠를 그나마 제일 많이 입는다고 봐야죠. 왜냐면 수트 입을 때 어쩔 수 없이 입어야 되니까. 일반 기성 셔츠는 잘 안 맞아요. 랄프 로렌 거 선물 받은 거랑 제가 산 거랑 가끔 입는데 또 막상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왜냐면 매칭할 수 있는 옷이 많이 없어요. 지금 제가 가진 것 중에. 옛날에는 그런 스타일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좀 더 힙한 거를 찾고 이게 재밌어. 저 옷 같은 경우 제가 어릴 때는 되게 늙어 보이게 입고 싶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젊어 보이게 입고 싶어져서 좀 점점 취향이 바뀌더라고요. 수트, 말쑥하게 그냥 수트 차려 입는 게 낫지. 좀 옛날 제가 대학교 다닐 때처럼 막 여러 그 매치를 해서 막 클래식하게 연출을 하고 막 이런 거를 의외로 또 안 하게 되더라고. 전 대학생 때도 항상 넥타이 메고 막 이랬거든요. 이탈리아 클래식에 꽂혀가지고 그때부터 막 서울까지, 저 청주 사람인데 충북대학교를 졸업했는데 학교 다니면서 막 서울 가서 그때 한남동에 해아라는 그 바버샵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6만원인가 8만원인가 주고 막 머리 깎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엔 바버샵이 없었거든요.